집안에 있잖아요. 무당이 있으셨어요. 혹시 무당이라는 사람 없어요? 무당? 뭐 옛날에요? 집안에 누가 무당하셨던 분이 없으셔요? 지금요? 네, 지금이든. 있어요. 있어요? 집안에 무당이 있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 뭐가 뒤집어졌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누가 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깨부순 되게... 사람. 깨부수고 엎은 사람, 이런 거 하던가, 이거 뭘 모셨던가, 세조도 모셨던가, 뭔가 복자를 하던가, 뭔가 이런 거 비슷하게 한 사람인데, 이거, 이거 뭐, 엎은 사람 없어요? 엎은 사람? 네, 엎은 사람은 없어요. 엎은 사람 없죠? 근데 이거 할머니가 엄청 화났다 그러시고, 지금 집안에 무당이. 네. 또 있어, 혹시? 한 분 말고 또 있어요? 아니요. 한 무당이 감 지금 누가 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집사람이요. 집사람이 무당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거 있잖아요. 누가 하여튼 할머니가 지금 뭐가 화가 났다고. 네. 뭐가 뒤집어져갖고 뭐가 지금 운기가 좋지 않다라고 그러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있잖아요. 네. 지금 무슨 직업을 하고 계세요? 뭐가 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지금은 뭐 하여튼 지금이... 뭐 하는 일이 안 된대. 하는 일 하는 일이 뭔가 되지가 않고 지금 뭐 뭘 놀고 있어요. 뭐 하여튼 지금 뭐 놀고 있어요? 아니요. 놀고 있지는 않고. 근데 네. 지금 본인이 무슨 직업을 해도 뭐가 잘 풀리지를 않고 뭐가 네. 지금 깝깝하고 막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라고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근데 있잖아, 자꾸 있잖아, 누가 무당, 할머니가 들어오거든요, 무당. 그때 옛날에 내가 볼 때는 점을 봐주시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자꾸 울고 들어와가지고. 네. 울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있는데 지금 그 와이프가 지금 무당인 거야. 근데 지금 둘이 다퉜어요? 아니요. 다투거나 그렇지나. 근데 본인이 있잖아. 계속 뭔가 다투거나. 네. 계속 다툴 일이 생기고 싸움할 일이 계속 있으시다 그러셔요. 지금 최근에 누구랑 싸운 적은 없었어요? 저요? 응. 싸운 적? 응. 싸운 적? 누구랑 계속 다퉜는데? 그냥 뭐 항상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툴 일은 있죠. 네. 근데 계속 뭔가 다툴 일이 있다 그러시고. 네. 그리고 뭔가 조금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금전적인 사기라고 해야 되나? 네. 혹시 사기 당한 적 없어요? 뭐랄까 있잖아. 뭔가 본인이 큰 돈이 누구든지 큰 돈을 썼는 듯한 큰 돈이 쓴 것 같은데 큰 돈을 쓴 것 같은데 약간 사기 같이 뭐가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돈을 날려먹었던 적이 있었었다 그래. 네,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너무 힘들기도 힘들고 뭐가 일이 잘 풀리지를 않고 지금 근데 있잖아 와이프가 무당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엄청 잘해요.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본인이 옛날에 이것도 이런 거 안 하셨어? 저요? 네. 안 했는데요. 무당 같이 뭐 이런 거를 안 하셨어요? 예, 전혀 안 근데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뭔가 관심을 두고 이런 무속적인 거랑도 집안이랑도 가깝다 그러시고. 네네. 집안에 그리고 분명히 본인의 집안 중에 와이프 말고야. 네. 와이프 말고 본인의 집안 중에서도 누군가 이게 우리네 같이 뭔가 네. 모셨다거나 무당이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또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있었던 분이 있으시다 그래. 혹시. 예. 네. 모르겠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제가 막 무당했던 사람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자꾸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할머니가 들어온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요? 네. 일단 그냥 스님하고 있는 외삼촌 한 명밖에 없는데. 스님하고? 네. 스님. 근데 이 스님... 근데 이게 있잖아. 집안에 원래는 무당 비슷하게 뭔가 점을 봐주시는 사람도 조금 나오셨어요 그랬다 그러셔요. 그리고 근데 이게 점을 봐주시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본인한테 이렇게 뭔가 점을 봐주시는 할머니도 내려 있으시고 하신데 자꾸 근데
있잖아. 이거는 별개 고튼 최근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할머니 중에? 할머니 중에 돌아간 사람. 상문 난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쪽에는? 응.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요. 저희 가족 중에. 응. 최근이라면 어느 정도 최근? 뭐 3년 안짝이든. 3년 안짝이든. 5년 안짝이든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조금 너무 가깝진 않은데 친할머니 돌아가신 거? 어쨌든 할머니가 본인한테 할머니가 또 들어오시고 그럼 할머니가 왕래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근데 있잖아요 그 뭐지 별개로 네 뭐가 자꾸 엎어지거나 깨졌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뭔가 본인을 잘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뭐가 이제 본인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 같은데 네. 이게 계속 누군가가 하여튼 울고 들어오시거든요 계속 울고 네. 들어와서 이제 본인 이야기만 하면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앞을 서서 들어오시기는 하셔요 네. 이제 그러한 분이 본인의 왕래를 왔다 갔다 많이 한다 그러시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최근에 뭐 이동한 일이 있었어요? 이동? 예. 이동? 이동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연도에 뭔가 또 이동을 한 건데 어디 이동을 하셨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될 건데 이제 작년 한 해 이제 집을 이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직업을 아예 전환을 했죠. 직업을 그 전에 직업이 네. 근데 그 직업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안 됐죠. 그거 자리 잡기가 본인이 좀 이거를 자리 잡는데 네. 조금 뭐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실 거래요. 근데 네. 이거 시간 바꾸면서 근데 전에가 너무 힘들었었나 봐. 그 직업적인 게. 아, 그 전에 했던 게요? 네. 뭐가 그러면 뭐 힘들다면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 그렇죠. 그래 엄청 조금 뭔가 힘들고 본인한테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뭔가 이걸 그 직업적인 게 뭔가 본인한테 좋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전에 직업이 뭔가 본인한테 맞질 않았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게 뭐가 뭐지 금전적으로 혹시 뭐 엮여 있는 게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엮여 있는 거라. 예, 뭐 어떤 의미로 보면 엮여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뭐가 엮여 있 금전적이 뭐가 엮여 있었던 거죠? 잠시만요. 제가 이전에 하던 일 때문에 지금 뭐 금전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소송 진행 중인 거예요? 네네. 관제 구설이 계속 엮여 있는데 조금 돼서 그 소송이 네. 정리가 되셔야 되실 거잖아요. 정리가 되셔야 될 텐데 그게 조금 금전적으로 본인이 그 뭐라 조금 잘 풀리겠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는 하시. 근데 그게 좀 큰 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금액 이게 크다고 해야 되나 작다고 해야 되나 좀 저한테는 큰 돈이죠. 어쨌든 근데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뭐가 금전적으로 뭐가 또 엮일 일 하나 더 생길 거라 그러시거든요. 네. 이 소송 관련해서 이 소송 관련해서 뭐가 또 하나가 또 뭐 하나가 더 같이 엮일 거라고는 하시는데 네. 이거 그 다 돌려받긴 힘들 거라는 그러셔. 다 돌려받긴 힘들 거라 그러시고 이거 이번 연도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 뭐가 새로 정리될 건 다 정리된다라고는 하거든요. 네. 정리될 건 정리된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조금 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근데 자꾸 이거 뭐지 이거 뭘까 자꾸 있잖아요
본인이 어디 가서 네 와이프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일단 좀 됐어요. 시간은 조금 되셨어요? 네, 일단은 5년은 넘었고 10년은 안 되고. 근데 있잖아요, 와이프랑 같이 뭔가가 와이프가 신을 받기 전부터 같이 하셨어요? 네네. 신 받기 전부터 같이 하셨고, 근데 진짜 와이프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뭐 새롭게 신 신부모를 뭐가 된다라거나 뒤집어진 적이 한번 있었었다 그러는데. 네, 있었죠.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본 그 뭐지 뭐가 조금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시고. 네. 자꾸 뭐가 할머니가 전 봐주시는 할머니가. 네. 자꾸 뭐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집어진 거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은 다 이게 언제 최근에 해결된 건 거 아니에요? 원래 예전부터? 최근에 해결됐어요. 최근에 해결된 거예요? 이거 네. 뭐가 그 전에 크게 있잖아요. 그 전 봐주시는 네. 할머니가 있는데 네. 이 할머니가 지금 막 슬프고 화가 나고 뭐가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과 화가 나고 지금까지도 뭔가 화가 나 있었다라고는 해요. 이렇게 본인 네. 집안에 뭐가 그래도 자존 살펴주려고 와이프 살펴주려고 뭐가 챙겨주기는 했는데 이 할머니가 뭐가 뒤집어진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다 그러시고 네. 이거 뒤집어진 거 바로 잡을 앞으로 시간도 조금 걸리실 거라고는 하거든요. 지금 법당에 네. 온전하게 잘 있어요? 지금은? 네. 근데 이거 자꾸 할머니야 이거 전 봐주시는 할머니가 네 근데 원래 이거 와이프가 이거 하려고 이거를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만두려고? 애매해요 이게 근데 지금도 애매하고 명확하게 지금 지금은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와이프가 네. 근데 할머니가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그 이렇게 뭔가 봐주시는 할머니가 네. 언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엎으려고 내가 볼 때는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한 적은 있었었다 그래요. 그렇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은 충분히 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기랑 남편이랑 이것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남편한테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랑 뭐 때문에 하여튼 너무 미안했었었다 그래요. 그 와이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해보셨긴 해보셨대요 와이프가. 네. 근데 이거 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할머니 이거 전 봐주신 이런 할머니가 이제 와이프를 봤을 때 집안적으로 봤었을 때 네. 되게 속상하셨었던 거는 같아요 어쨌든 이게 네. 그만두려고 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그래도 지금 마음 잘 잡고 가기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거 모든 전반적으로 이게 뭔가 법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안정되는 시기가 조금 되려면은 그래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고는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시고 근데 자꾸 어쨌든 그렇다 그러시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 자중해서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와이프가 이거 이런 무당이란 거를 하고 네. 이제 조금 마음적으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시기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같이 잘 도와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새로 이동한 자리가 지금 네. 본인하고도 잘 맞게 잘 할 수 있다라고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조금 더 잘 배우셔가지고 네. 조금
조금 자리 잡기까지 조금 그거를 조금 잘 배우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안정기 찾으려면 이번 연도 7월이나 8월 사이 정도쯤 되시면은 그때까지만 조금 잘 기다리시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전반적으로 잘 풀리기는 풀릴 거라 그러시고, 지금 아기가 근데 몇 살이? 3살? 넷? 7살 하나랑 4살 하나요? 4살짜리? 그거 아기가 그 제일 어린 아기가요. 네. 조금 약간 사소하게 뭐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움직인다거나 네. 장난감 맞은다거나 손에 살짝 긁힌다라든지 뭐가 조금 다칠 일이 있으실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기 움직이는 것만 좀 잘 돌봐 주시면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